그거 아니 영진아.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 말하기 두려움은 그리움을 닮아서 멈출 수가 없거든. 사실 요즘 난 영진아 기대감으로 엄청 들떠있어. 단 20분. 10번의 온라인 강의와 5번의 실습, 그리고 2번의 오프라인 워크숍을 듣고 거기에 말하기 전문가들과의 오픈 채팅방까지 지원된다니. 이제 떨지 않고 발표하고 자신있게 회의를 주도하고 프리패스 보고로 소통 일잘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벅찬 생각들로 말이야. 영진아, 오늘부터 모든 날이 즐거울 거야. 자극적이고 재밌을 거야. 일잘러 소통 아카데미가 너의 아주 오랜 영광이 될 거거든. 파이팅! 박주무관! 브라보! 멋지다, 영진아! 다음은 너야.